집중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슈 관련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연합뉴스입니다. 쿠팡 뉴욕증시 상장 전날 공모가보다 41% 상승 마감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 주식이 공모가인 $35에서 41.49% 오른 $49.5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쿠팡 시초가는 공모가에서 81.4%나 상승한 $63.5였지만 이후 상승폭이 줄었고 장 막판 $50 선을 내줬습니다. CNBC는 쿠팡이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서 46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올해 뉴욕 증시에서 IPO를 한 기업 가운데 최고 실적입니다. 쿠팡의 IPO 대상 주식은 1억 3천만 주로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CPNG라는 종목 코드로 거래됩니다. 네, 쿠팡이 뉴욕 주식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간밤 네.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잠 못 드는 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날에는 로블록스 때문에 네. 그리고 어제는 쿠팡 때문에 계속 지켜봤는데 눈이 좀 피곤해 보이죠? 좀 까칠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일단 예. 매매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매매를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시가가 높이 결정되다 보니까 계속 하락하는 음봉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기회가 별로 안 나와서 매매는 못했는데 어떻게 지금 한 35달러에 상장해서 한 69달러대까지 갔다가 종가는 한 50달러가 안 되는 수준으로 마감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종가상으로 시가총액은 약 한 80조 원대라는 부분들인데 네이버의 시총이 60조 원입니다. 네, 근데 쿠팡이 지금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게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SK하이닉스 다음에 3위 정도 규모입니다. 네. 이 정도라고 인정을 하시나요, 앵커님은? 저는 좀 인정하기는 어렵긴 한데 네. 요즘은 아무리 적자나는 기업이어도 네. 그 무형 자산의 가치가 또 굉장히 높고요. 네. 또 유망한 산업에서는 또 높은 밸류를 주다 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트렌드가 그러다 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오버하는 경향은 있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고요. 저도 비싸게는 절대 안 삽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든 생각은 네. 이커머스 관련된 다른 종목들이 쿠팡을 보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너무 싸다 싶어서 올라가는. 그렇죠. 아마존마저도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예. 게다가 또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종목. 네. 이 종목도 우리 이커머스 주도 오늘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마 같이 영향권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들어올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남아의 또 그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회사라고 대표적으로 쇼피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C라고 하는 싱가포르 회사가 운영하는데 티커가 SE라고 나오는데 지금 쿠팡보다 지금 한 2.5배, 2배 정도까지 거래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훨씬 더 쌉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차라리 샀고요. 그런 어떤 상대적으로 좀 쿠팡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이 이커머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쿠팡이 상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한 5조 이상 5조대를 현금을 마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기존에 투자했던 부분들과 비슷하게 앞으로 이제 확보한 자금을 통해서 뭐 쿠팡 이츠라든가 또 음식 딜리버리 서비스죠. 또 로켓 프레쉬 그리고 또 물류센터 같은 쪽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기존 계획들이 앞으로 계속 또 청사진이 보여질 걸로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일단 시점은 잘 선택했다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또 IPO 기업들뿐만 아니라 기술주가 좀 강한 흐름들로 바뀌고 있는 상황 쪽에서 참 운도 좋게 잘 선택했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지금부터는 쿠팡이 앞으로 어떤 또 그림을 보여줄까 여기에 또 투자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쿠팡의 좀 실적 추이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밸류에 대해서 고민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 쿠팡에 대한 실적 흐름들 화면으로 일단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한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2배 이상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자신감은 보여지는데 작년에 적자폭은 좀 줄어서 약 한 5,800억대 정도까지 나오는데 방역비용이 5,00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빼게 되면은 한 1000억대 미만으로 적자폭은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러면 앞으로 실적에 대한 키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판관비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즉 지금까지 규모의 경제를 키우다 보니까 계속 투자와 함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출액이 늘어나도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기조를 보게 되면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진행했던 부분들이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판관비가 확 떨어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마 올해 정도면은 이제 흑자를 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쿠팡이 나이스의 어떤 기업 심사를 한 상장을 할 때 심사를 하는 과정 쪽에서 가장 많이 어필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또 하나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이 풀필먼트죠. 이쪽이 가장 먼저 아마존이 시행을 했던 부분들을 네. 그대로 차용을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도 또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에 따른 강점과 함께 실적에 대한 변화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쿠팡이 상장되는 그 이후의 파급 효과로 네. 아마존이 좀 싸 보인다 해서 간밤에 아마존이 올랐다고 해주셨고, 또 동남아의 네. 쇼피라는 또 이커머스 네. 기업은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판단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쿠팡이 상장이 되면서 이커머스 업계가 좀 정체돼 있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판도가 달라지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도 앞으로 이 어떻게 보면 쿠팡이 던져준 의미에 대해서 네. 아마 또 다시 해석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국내 시장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일단 점유율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2019년도 기준입니다. 물론 이보다는 다 작년이 커졌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네이버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과 그리고 쿠팡의 비중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쿠팡이 못 뛰어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다음이 이베이 코리아, 11번가, 그리고 위메프 이런 기준 쪽으로 일단 시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또 쇼핑 앱 사용자 수를 보게 되면 일단 쿠팡의 자신감은 더 돋보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2천만에 가까운 숫자를 보유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충성 고객이라고 그러죠. 한번 시키게 되면은 이 빠른 배송에 맛을 들여서 거기서 계속 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충성도가 가장 높은 쪽이 쿠팡이고요. 의외로 당근 마켓이라고 하는 요즘 네. 당근 마켓 상당히 많이 또 쓰고 계시죠? 저도 애용합니다. 네, 이 중고의 또 새로운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당근 마켓이 또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밖에 네. 11번가 G마켓 이런 식으로 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네이버가 또 이제 CJ대한통운과 CJ E&M 이런 CJ그룹들과 제휴를 하면서 또 신세계인 이마트와 제휴하는 이런 다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네이버가 좀 아쉬운 모습들은 약간 이제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격적으로 직접적인 사업 쪽이 아니라 제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에 대한 확대 흐름들은 여전히 좀 숙제로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11번가는 아마존과 제휴를 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이나 SK그룹과의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앞으로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팀원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금 유치 얘기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하나 이제 변수로 될 수 있는 게 이베이 코리아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매각을 하고 있는 매각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인수를 하게 되면 기존 사업자가 이커머스 시장에 1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홈플러스를 갖고 있던 MBK 파트너스 제일 먼저 관심이 있었고요. 그 밖에 카카오도 상대적으로 네이버에 비해서 쇼핑 쪽이 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눈길을 끌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신세계, 롯데 모두 다 인수에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매각가가 한 5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베이 코리아가 옥션이나 지마켓을 통해서 갖고 있는 게 고객과 그리고 또 쇼 플랫폼 정도를 갖고 있는데, 뭐 거기다 물류기지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상황 쪽에서 5조 원대가 과연 싸겠느냐라는 부분들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게 되면 또 승자의 저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쪽은 살짝 염두가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쿠팡 관련주 동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네. 같은 경우는 쿠팡이 이 자금 조달을 해서 어디에 쓸 것인가, 핵심 투자처가 물류 부지 확보다라는 네. 점에서 관련한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런데 2014년에 네. 현대차가 한전 부지에 10조 그렇죠. 쏟았다 했을 때 패닉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는. 근데 요즘은 워낙 자산들 가격이 들썩이다 보니까 이런 뭐 토지 투자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게 보네요. 네. 관련주 동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쿠팡이
한 100만 평이죠. 이 정도로 한 5조 원을 네. 통해서 어떤 물류센터를 운영하겠다라는 네.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 어제 또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밀렸다가 또 올라갔다가 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류 관련된 쪽으로 동방이라든가 잘 알려진 회사죠. 또 KCTC, 뭐 세방 이런 회사들이 물류 관련된 쪽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이런 회사들이 어떤 자산 대비해서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저평가를 꾸준히 보여오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적 가능성과 함께 좀 변화된 모습들이 가장 눈에 띄는데 네. 실적 대비해서는 좀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밖에 쿠팡 플레이에 대한 변화 가능성 때문에 뭐 KTH라든가 또 다날 같은 경우도 쿠팡의 결제 처리를 하는 쪽이 부각을 받는데 이게 쿠팡과 관련돼서 뭐 단독적으로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른 또 전자 결제 관련 섹터들은 많죠. 그런 쪽에서 뭐 또 흥국 F&B 같은 회사들도 부각을 받았는데 여전히 실적 대비해서는 좀 비싼 측면들은 높다는 쪽에서 일단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실적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쿠팡 관련주 또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또 낮게 거래됐다는 점이 탄력을 줬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관련주 대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잘 사셔서 잘 또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관련주를 고점에 매수하셔서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늘 정말 고민되실 것 같아요. 전략 알아볼까요? 네, 일단 쿠팡 같은 경우는 어제 사셔서 수익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음봉 패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쿠팡 어떤 지금 상장하고 좀 재미가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비쌉니다. 일단 IPO 프리미엄까지 생각하게 되면 아직 지금 주가가 하향할 가능성도 높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빠져 나오시는 걸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 쿠팡 관련된 쪽에서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죠. 오늘 아마 장 초반에 그래도 강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장 초반에 파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오히려 지금부터 주목을 해봐야 될 섹터들은 이제 쿠팡이 그러면 어느 정도 현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느 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국내 사업들도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류 쪽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류에 대한 투자가 확대됐을 때 물류센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대표적으로 물류 전문으로 하는 리츠가 있죠. 이쪽이 네. ESR 캔달 스퀘어 리츠라고 하는데 이 리츠 같은 경우는 상장이 한 5천 원대 전후에서 상장했다가 지금 그 이하로 한 번도 안 하락했습니다. 꾸준히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배당은 안 줬다고 하더라도 물류센터의 가치 흐름들은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물류 관련된 자동화 설비를 하는 회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SFA가 그런 쪽인데 이런 쪽으로 뭐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쪽으로도 연결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향들도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쿠팡이 또 덩치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액이 커질수록 또 배송은 커진다라고 했었을 때 기반이 될 수 있는 골판지 관련된 이 박스와 포장 관련된 쪽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쿠팡 상장 이벤트가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물류센터라는 것의 가치의 상승 가능성, 리츠주 꼽아주셨고요. 물류 자동화 그리고 골판지까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